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루입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온 전문 맵 어둠의 성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전문 맵들은 다 사방에서 나오더라고요, 항상.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. 아주 짧고 여러 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막내 좀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, 영웅부터 일단 설치해 볼까? 시장렉이 좀 있습니다. 네 군데서 동시에 나와? 와, 이걸 어떻게, 이거 침스는 어떻게 깨나? 이거 그 다른 맵 아야라든가, 아야는 깨지 않았나? 읍스 맞나? 사갈래길은 지금 못 깬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내 방에서 동시에 나오는 거는 이제 깨진 적이 있죠, 이미. 여러분들 깬 적이 있는데, 야, 이 맵도 침스 어떻게 깨시려나? 와, 이거, 야, 이거 그냥 뭐, 얘 혼자로도 못 막는데, 쉬운 맵에서도? 이거 어떻게 막지 그럼? 일단 그러면은 뭐 닌자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누나 틀리겠죠? 닌자 수련, 추적 표창까지, 닌금술사에다 구엔돌린 딱 섞어가지고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. 몇 라운드까지 가나? 그리고 연금술사에 닌자면 웬만하면 다 막지 않을까? 그냥 까다롭네요, 웹 자체가. 너무 어렵다, 맵이 지금. 그리고 모압 같은 거 왕창 몰려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막냐? 기존 트리가 어느 정도 통하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, 뭐 여기에다가 헬기 조종선 넣어보고 막 이러면서 볼게요. 웬만하면 되겠지.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나? 아, 여기서 나와갖고 내 방을. 우리 뭐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네. 아, 여기에도 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고.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. 제거를 하면은 건설을 아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, 약간 어렵게 막는 느낌이 좀 있다.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와야지 때릴 수 있으니까 얘가.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타워하고 아래쪽에 있는 타워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, 플레이하면서. 네 갈래 길보다는 조금 그 아시죠? S자로 네 개 길 있는데 그거 깨는 거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, 침스는. 그 맵은 진짜 쉬운 모드에서도 엄청 고생했었는데 이 맵은 그렇게까지 고생할 것 같진 않다, 일단. 깨기만 하면은 쉬운 모드 40라운드 300달러나 주기도 하고. 그냥 파밍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최근에 또 스킨 산다고 또 2500달러 다들 쓰셨을 텐데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도 괜찮을 것 같다. 일단 뭐 풍선 찌수까지는 뭐 당연한 트리겠죠. 좋고요. 그 다음에 연금술사까지 무난하게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도 뚫릴 것 같아. 좀 올라가면 지금이야 뭐 낮은 라운드야 뭐 항상 어렵지 않게 깼지. 침스 모드에서는 조금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, 처음에 이 다트 원숭이를 이용해서 막아야 되는데 어디에 다트 원숭이를 짓고 시작할 거냐도 진짜 큰 문제겠다. 와, 이거 나오는 것 좀 보세요. 살벌하게 나온다, 살벌하게. 그래도 역시 닌자는 사기다라는 걸 약간 보여주듯이. 별 문제 없이 막아내고 있습니다, 아직까지는. 모압이 나와, 모압 나오고, BFB 나오고, GOMG 나오고,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. 닌자를 쓰기 쉬운 맵이 아닐 것 같은데. 왜냐면은 처음에 뭐 다트 원숭이를 좀 막다가 닌자를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지는 다음에 여기 물이 있잖아요. 여기 잠수함 같은 걸 지어야 되지 않을까? 이번 오늘 고급 도전도 보면은 잠수함 이용하는 약간 일일 도전이던데. 그거 이용해갖고 이쪽에 잠수함 하나 짓고, 일단 잠수함이 왜냐면은 처음에 어느정도 데미지도 세고 이제 많이 나와도 막을 수 있고,
여기 다트 원숭이를 지으면은 또 잠수함이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가지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일단. 자, 원래는 이것만 지어도 보합을 잡습니다. 확인 한번 해볼까요? 보합 잡나? 아 그리고 이거 한번 지워보자. 지우면 어떻게 되나? 아 이렇게 나무 벌목이 되고. 아 타워를 아 지울 수 있는 거구나. 타워를 지울 수 있게 되는 거구나. 원래 타겟팅이 안 된다는 거 막 그런 게 있나 좀? 원래는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안 때려지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그런 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. 그치 오기 전에 어 아닌가? 맞나? 진짜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? 한번 이걸 한번 지어서 확인해 봅시다. 모압. 아 모압은 어렵지 않게 잡네요. 그리고 강한으로 해보고. 어 진짠가 보네. 이거 안 때려지나 보네. 이거 한번 더 제거해 볼게요. 그렇네. 여긴 공격이 안 되네 나무 안에 있으면. 근데 이거를 나무를 제거하면 여기도 공격이 되고. 아 나무 제거가 필수적인 맵이네요 이러면.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맵이. 자 그럼 여기다가 슈퍼 원숭이. 사거리가 안 닿는데 지금. 울트라 시련 마을 지어주고 방경증. 아 방경증 안 찍어도 되는 거 봤네요. 이러니까 정글 드럼까지 찍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. 어 그래도 이제 이 나무를 제거해주니까 슈퍼원생 같은 애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갖고 여기를 다 때려주네. 이러면 그나마 좀 할만해진다 조금. 그게 필요한 것 같진 않지만 일단 흑기사까지 올려줍시다. 여기에다가 무난하게 헬기 조종사. 무난하게 가장 강력한 트리. 근데 얘는 춤추지 않을까? 아 이거 쓰기 좀 힘들겠다 이 맵에서는. 춤춘다 초반에. 어 맞네. 여기까지 와야 효율을 발휘하는 타워가 돼버리네.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이제 헬기 조종사 쓰기 힘든 맵이 될 것 같네. 일단은 뭐 63라운드를 가봅시다. 63라운드가 좀 핵심적일 테니까. 이거는 뭐 사보타주라든가. 근데 아 헬기를 못 쓰면은 일반 풍선 잡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데. 풍선 밀치기를 못 쓰잖아요 이 맵에서는. 결국 사방의 맵이 그게 힘든 거거든요. 풍선 밀치기를 쓰기 힘들다는 거. 직접 컨트롤 해주거나. 야 이거 막는데도 불안불안하게 막냐 이렇게. 59라운드. 아 이렇게 보니까 풍선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. 한 번에 몰려 나올 땐 잘 몰랐는데 풍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.
진짜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. 자, 이 상태에서 63라운드 가보겠습니다. 근데 와 진짜 불안한데. 많이 불안한데. 63라운드. 우와 그래도 맞긴 막는다. 이 정도면, 이 정도 스펙이면 그래도 맞긴 막네. 아 여기서 어떤 빌드 했으면 좋을까요? 뭐 어떤 타워를 쓰는 게 좋을까? 잠수함 역시 섞어야 된다. 아 이거 살짝 머리 아픈 맵이네. 5티어를, 그러니까 이런 맵을 깰 때는 뭘 가정을 하는 거냐면 5티어 타워가 없이 깨는 걸 약간 가정을 하는 겁니다. 왜냐면은 급해요. 매 라운드 이게 와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? 아 뚫리겠는데? 이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5티어 타워가 아니라 중간 타워 중에 뭘 쓸만하냐,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거 사보타주나 아니면은 닌자보다는 부메랑 원숭이의 이 터보 가급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지금. 왜냐면 위험한 상황을 확실히 옮길 수 있는 게 터보 가급기거든요. 그 핸돌리는 거의 고정이겠고 심스 모드에서는. 돈을 모아서 그마 닌자를 뽑아버립시다. 무난하게 100라운드를 가지 않을까. 그마 닌자 있는데 100라운드 못 가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나? 그마 닌자가 있는데 100라운드를 못 간다는 건 맵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가는 맵이 있긴 있어요. 그 있잖아요. 아 갈래길 맵이 깊지 기억이 안 난다. 늪인가? 이게 전문 맵 중에 못 가는 맵 있죠. 타워 하나로. 일단 그만인자 사거리도 길고. 그만인자는 지금 게다가 특성 효과를 받기 때문에 한 번 쏘면은 내 방향에 있는 모든 풍선을 때린다고 봐도. 와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. 이면 뭔가 멋있다. 멋져. 맵 자체가 멋져. 좋아요.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나쁠 건 없지. 이건 뭐지? 바나나. 이게 아 그건 원숭이 성인가 보다. 근데 왜 이렇게 으스스해? 풍선들이 원숭이 성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맵이구나. 정보까지 찍어주고요. 자, 이제 봅시다. 아 5티어가 있는데 뚫리진 않겠지. 뚫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. 와, 씨. 이게 멋있긴 하다 웹이 좀. 풍선이 네 갈래에서 한 번에 이런 거 지금 이거. GOMG가 아, BFB가 이렇게 쫙 한 번에 싹 나오는데 아 멋있네. 뭔가 멋있어.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? 78라운드, 마의 78라운드 중 하나죠 이것도. 그래도 닌자는 사기다. 역시 닌자 킵이다. 깡딜로 녹여버린다. 아 볼만 난다. 근데 좀 오랜만에 맵이 볼만 나는 맵이 나왔어. 이거랑 새로 나온 맵 중에 얼음 맵도 있잖아. 그것도 해볼 건데 그 맵도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. 캬.
오랜만에 감상 모드네요. 풍선 나오는 거 감상 모드. GOMG 인카밍. Burn it. 태워버려. 뭐 그만 닌자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서 150라운드도 뚫을 수 있는 닌자와 함께라면. 아 그리고 최근에 그거 나오지 않았나? 아이템 중에 공속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닌자한테 시노비를 30개 붙이는 겁니다. 그만 닌자한테. 거기에 아이템을 쓰면 공속이 최대치가 나올 거 아니야. 25% 상승이 또 있으니까요. 진짜 제일 빠른 공속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거랑 부메랑 원숭이랑 두 개 한번 테스트 해보게요. 얼마나 공속이 빨라질 수 있는가.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파랑이, 파랑이. 그래도 그만인자 앞에서는 아직 40라운드는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사실 이 정도 오면 이제 5티어 타워가 하나쯤 나오니까 80라운드 되면 이제 돈을 좀 잘 모았다면. 근데 이 맵이 그 아야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? 그래도 이건 한 갈래로 모이는 지점이 있잖아. 약간 이건 일단 팔자. 느낌이 안 산다. 닌자가 너무 사기인 걸 수도 있어. 그거 닌자를, 왜냐면 닌자는 추적 표창이 있기 때문에 닌자를 팔고 만약 부메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자동시장을 좀 풀어볼까요? 팔고 이걸 바꾸게 되면 그래도 모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막으려나? 아 그래도 세긴 셉니다. 확실히 그웬메랑이기 때문에 그웬메랑이 뚫릴 것 같진 않네. 약간 불안하긴 하다. 근데 그웬메랑 약간 그웬메랑도 막을만은 하다. 근데 이건 지금 게다가 발동을 안 시켰었기 때문에.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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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푹 갈 수 있어요 갑자기. 자 흑챔도 그럼 올려줍시다. 무서우니까. 빨리 흑챔. 네, 흑챔이 많은 일을 하네. 아 너무 세다 근데 흑챔. 미쳤네 흑챔. 이 맵에서는 흑챔이 좋은가? 이제 애초에 슈퍼원숭이를 뽑을 수 있으니까. 어떤 맵이지? 야호! 이게 거의 안 들어가고. 아, 녹이네. 녹여, 녹여, 녹여. 사탕, 사탕. 사탕 사탕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. 좋아요 95라운드. 자 이제 곧 나오죠 왕창. 갑니다 영구충전. 그래도 역시 영구충전이 나쁘진 않아요. 좋아 좋은 타워야. 뽑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. 막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맵은 아닌 것 같네 생각보다.
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네요. 되게 겁을 먹었었거든요 전문 맵은. 네.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어 많이 진다. 가라. 98라운드 X 능력으로 한번 싹 녹여줄까요? 와 살벌하게 나온다. 진짜 살벌하다. 매섭습니다. 오! 500달러 하면 특수능력 써갖고 해볼까요 이거? 좀 아쉽네 이건. 특수능력 써도 안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. 와 강화 DDT 뚫는 속도가 우와 이거는 한 번 더 써볼게요. 와 씨 어려운 맵이네. 진짜 어려운 맵이네. 금화 닌자를 지어보자. 이걸 팔고 그럼 금화 닌자는 되는지. 금화 닌자는 다르다? 아 금화 닌자는 다르네. 연구 충전 쓰지 말고 금화 닌자 씁시다. 1000달러 날렸네요. 오 이거 못 막나? 아니지? 넌 그만 닌자잖아. 그래 그만 닌자로 하면 막을 수 있다. 오케이 연구 충전은 조금 아니다. 알겠습니다.